자, 이번 시간에는 179페이지죠. 권리 변동의 원인, 권리 변동의 원인으로서 법률 요건과 법률 사실을 보려고 그래요. 자, 법률 요건이라는 것은 권리 변동이라는 법률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 사실들의 총체, 법률 사실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법률 요건이라고 그래요. 요건이 갖춰지면 법률 효과인 권리 변동이 나거든요. 이러한 법률 요건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라는 법률 요건이 법률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준법률행위, 또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라는 이러한 요소들을 다 갖추면 이것도 역시 법률 요건이 되는 것들이죠. 자, 어쨌든 간에 법률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행위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이러한 법률 요건을 갖추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 사실이라는데, 이 법률 사실은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를 할수 있어요. 세상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 있죠? 그 사실을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180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어요. 즉, 법률 요건을 만드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 사실이라고 해요. 이러한 법률 사실을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의 정신작용과 관계되느냐. 이 정신작용과 관계가 되면 이것을 용태라고 이름을 붙이고, 용태. 그 다음에 정신작용과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 이걸 사건이라고 합니다. 용어죠, 그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180페이지에 보면 동그라미 1번이 용태에 해놓고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하여 발생한 법률 사실을 말한다. 이렇게 해놨죠. 그죠? 이 용태, 정신작용에 의해서 일어난 그러한 법률 사실인 용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만 알아두세요. 꼭 알아둬야 될 것. 이 용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의사표시예요. 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건. 이 사건은 여러분 교재에는 어디 있냐면 182페이지 제일 뒤에 가면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하지 아니한 법률사실로서 이름을 사건이라 하고, 이 사건에는 해가지고 예를 들어 놓는 게 있죠. 이 예를 들어 놓는 걸좀 보면 뭐 실종선고하기 위해서 시간이 경과 필요하죠. 시간이 경과하는 것은 사람의 정신작용 관계없죠. 그렇죠? 그래서 시간의 경과도 사건이 돼요. 그래서 뭐 출생한다는 사실도 사건이고, 사망했다는 사실도 사건이고, 물건이 파괴됐다는 것도 사건이고, 그리고 부합, 혼화, 가공 이런 것도 사건이고, 부당이득. 자, 이 부당이득도 사건에 해당돼요. 부당이득도 사건에 해당돼요. 뭐 혼화, 이것도 사건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물권법을 공부할 때 이런 걸다 배웁니다. 예컨대 혼화, 부합, 혼동, 혼동 이런 것도 사건이에요.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아, 사건에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 자,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용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표시다. 자, 용태 중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용태 중에 꼭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즉 정신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법률사실로서의 용태 중에 의사 외에도, 가장 중요한 의사 외에도, 그 외에도 있어요. 중요한 게 우리 민법 규정에 여러 가지 사람의 정신작용에서 이루어지는 사실들이 있는 것 중에서요, 용태인 의사표시 외의 용태로서 최고행위라든지, 최고행위, 또 거절행위라든지, 각종 어떤 사실을 통지하는 행위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최고나 거절을 뭐라 그러냐 하면 의사를 통지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해요. 의사를 통지하는 거다. 그래서 의사의 통지에는 최고와 거절이 있다. 그 다음에 각종 통지하는 사실들 있죠. 이 통지하는 사실을, 어떤 사실을 관념적으로 통지한다 해가지고 관념의 통지로서의 통지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그래서 최고 거절은 의사의 통지,
그다음에 각종 통지는 관념의 통지라 하고 이러한 의사의 통지나 관념의 통지는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또는 인식하고 있는 그 사실들을 자기가 알고 있는 개인적 사실들을 알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표현 행위로서의 표현 행위 이렇게 표현 행위로서 이것은 준법률 행위에 해당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표현 행위인 준법률 행위다. 이렇게요. 자, 요 부분을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자, 용태로서 의사 표시가 가장 중요해요. 이 의사 표시라는 사실이 들어가서 만드는 행위가 뭐냐? 이게 바로 우리가 앞에서 계속 공부하는 법률 행위라고 하죠. 앞으로 계속 공부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렇죠? 정신작용인 용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의사표시라는 사실이다. 법률사실. 이 법률사실인 의사표시가 요소로 되어서 들어가서 만들어진 행위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 이때는 우리는 법률행위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러니까 의사표시를 요소로 해서 만든 사람의 행위를 법률행위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최고행위라든지 거절행위라든지 통지행위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라고요? 표현 행위로서의 준 법률 행위를 만드는 사실들이에요. 최고, 거절, 통지는 준 법률 행위를 만드는 이런 행위들이다. 이때 최고나 거절을 이렇게 분류한다는 거죠. 의사의 통지에 해당된다. 이렇게 하고 각종 통지 행위는 관념의 통지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서 한다는 거예요. 자, 요 부분만은 꼭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의사 표시가 들어가서 만든 사람의 행위는 법률 행위라 하고 최고 행위나 거절 행위를 의사의 통지라 하면서 이것은 표현 행위인 법률 준 법률 행위를 만든다. 또 통지 각종 통지 행위도 역시 관념의 통지라 그러면서 표현 행위인 준 법률 행위에 들어간다. 자, 이렇게 요 부분은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180페이지입니다. 180페이지에 준법률행위라는 그 나 동그라미 있죠? 나 동그라미 요 부분을 꼭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관로 안에 법률적 행위라고 한다 해놨죠? 준법률행위는 법률적 행위입니다. 이것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다 해놨죠? 법률 규정에 효과를 규정 만들어 놨어요. 그 규정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 안에서 첫 번째 표현 행위요. 요 표현 행위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준 법률 행위에서 표현 행위가 나왔죠. 이 표현 행위 안에는 다시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요 두 가지는 반대로 놔두세요. 사실은 여기 감정의 표시도 있지만 이 감정의 표시는 그렇게 우리 시험에도 잘 나오지 않으니까 이거는 생각해도 좋습니다. 다만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를 분류해서 공부해도 되겠다. 거기에 의사의 통지는 자기가 의식하는 이 의사를 외부에 상대방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의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것을 의사의 통지라 하는데 여기는 최고 행위라든지 거절 행위가 여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념의 통지를 보시면 이래놨죠.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사실을 타인도 알게 하려고 알려주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당신도 아세요 라고 알려주는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는 관념의 통지를 하는데 뭐 사실의 통지 또는 관념의 통지 다 좋습니다. 이 관념의 통지나 사실의 통지는 각종 사실을 알고 있는 사실을 알려주는 행위에 해당되는 통지 행위를 말합니다. 각종 통지 행위예요. 뭐 예를 들면 거기에 사원총회 소집 통지 우리가 앞에서 우리 배웠죠. 사원총회 소집일 일주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이사가 그죠. 그 통지 행위가 바로 여기 들어가는 거죠. 관념의 통지인 준 법률 행위가 된다 이 말이죠.
또 채권 양도했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 공탁했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 각종 또 채권 양도했다는 사실을 승낙하는 것도 역시 통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대리권 수여했다는 표시 행위를 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사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는 것도 여기에 통지에 들어간 거예요. 이런 행위들이 전부 다 관념의 통지인 준법령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의사표시라는 사실에 들어가서 만드는 그러한 행위는 법령이라고 이름을 지어야 돼요. 반드시. 그러나 최고나 거절이나 통지를 통해서 만들어진 행위를 말하거나 준법령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준법령에는 법률의 규정에 정해져 있는 내용대로 효과가 부여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꼭 정리해 둡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요. 181페이지 가면 다시 이게 내용이 법률행위와 준법령위 이두 가지를 개념을 이 행위요. 행위, 이 행위요. 이 행위의 차이점을 설명하려고 만들 정리해 놨죠. 표로 그죠.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의 같은 점 차이점 이 놨죠. 요 부분을 알아두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자 양자는 두 개요.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 이 양자는 내심의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그 효과와 근거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해놓고 즉 이제 보는 겁니다.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는 이랬죠.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는 이랬죠. 이것은 원한 대로 즉 의혹한 바대로 원한 바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자 여기에요. 요두개 지금 차이점을 정리하고 이쪽에 그렇죠. 법률행위와 준법률의 차이점. 자 법률행위는 요 의사표시에서 만들어 놓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 권리 의무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원하는 대로. 그런데 준법률행위는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법률의 규정에 정한 대로 이 되죠. 요두 개를 꼭 알아주셔야 돼요. 네 번째 줄. 그러나 준법률행위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원한 바에 법률 효과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와 무관하게 법률 규정에 의한 효과가 발생하며 이 말은 법률 규정에 이미 준법률행위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 준법률 규정의 효과도 법 규정에다가 정해놨다. 민법에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법률 효과의 근거는 바로 법률 규정이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법률 행위는 이 행위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나 법률 준법령이란 것은, 즉 이런 거죠. 최고 거절 통지 행위라는 준법령이는 법률 규정에 그 효과를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정해져 있는 그 효과가 발생할 뿐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차이가 있다. 근데 우리 민법에서는 이 법률 행위가 제일 중요하다 했죠. 법률 행위가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여기에 법률 규정, 민법의 규정을요. 법률 행위에 관한 내용이나 의사표시에 관한 내용의 규정을 아주 치밀하게 규정을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규정은 치밀하게 규정들이 많은데 여기에 준법률행위는 아주 간단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준법률행위에 여기에 필요로 하는 법 규정이 좀 부족하니까 여기에 있는 법률행위나 의사표시에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이 민법의 규정을 여기다가 준법률행위인 표현행위인 의사의 통지인 최고 거절 관음의 통지인 통지행위에 여기에 유추 적용한다는 거예요. 유추 적용한다. 자, 여기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준법률행위에다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이게 통설이고 판례란 거예요. 그래서 요 관계를 여러분 이해해 두셔야겠다. 그래서 181페이지 정리되어 있는 그 네모 박스에 있는 거 있죠? 요것은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서 요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에 있는 법률 사실의 분류 이게 다 정리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가장 법률 요건 중에 중요한 이 법률 행위를 지금부터 공부를 좀 하려고 그래요. 앞으로 쭉 공부하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183페이지요. 자, 먼저 법률 행위란 것은 개인이 자유롭게 의사결정해서 상대방과 행위를 하게 되는 그러한 민법에서 인정하는 행위로서 법률행위라 그래요. 그래서 이 법률행위는 첫 번째, 개인이 알아서 할수 있는 사적 자치를 실현하는 그러한 원칙입니다. 즉 사적 자치를 실현하는 수단이죠. 사적 자치를 실현하는 수단이 바로 법률행위다. 그리고 사적 자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법률행위를 자유롭게 할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법이 허용한다. 그래서요, 이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법령의 자유를 통해서 사적 자치를 실현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기에 법령의와 의사표시 해놓고 1번 법령의 의의에 보시면 이래놨죠. 첫 번째 줄입니다.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나 여러 개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해서 만들어 놓은 법률 요건이다 해놨죠. 그럼 이것을 정리해 보면 법률행위 속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게 의사표시가 요소로서 없어서는 안 된다, 그죠? 불가결의 요소이다, 그죠? 의사표시. 이게 없으면 법률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 다음 네 번째, 이 법률행위란 것은 법률 사실이 아니라 법률 요건에 해당된다. 만약에 이것을 법률 사실이다 하면 틀리겠죠. 법률 사실은 아니다 이렇게 하겠죠. 법률 요건에 해당된다. 자, 이런 내용이 바로요. 이런 내용이 법률 행위가 하는 기능이라 할까요? 또 법률 행위를 구성하는 내용이라 할까요?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이 여러분 교재는 184페이지에 의사표시와의 관계 여기까지 설명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 보시면 2번의 의사표시와 관계 첫 번째 양갈래 1번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것으로서 법률행위의 불가결의 요소가 된다. 그리고 이게 법률사실이죠. 의사표시가 법률사실이죠. 자, 이런 의미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면 법률행위도 무효가 되겠죠. 그래서 양갈래 3번에 보시면 모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기 때문에 의사표시의 무효나 취소 등의 사정이 있으면 당연히 법률행위 전체에 그 영향을 미친다. 이랬죠. 그래서 이게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면 이 법률행위도 무효. 이게 취소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 법률행위도 취소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영향을 미치니까. 왜? 이게 불가결의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률행위라는 개념은 요 1, 2, 3, 4번 요 내용을 가장 기본적 내용으로 또 기능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러한 법률행위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이 종류는 뭐 법률행위의 이 행위의 유형을 한번 분류해 보는 건데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죠. 예컨대 거기에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로 나누었죠. 첫 번째,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렇게 나누었죠. 이것은 이 법령의 요소인 이 의사표시의 개수와 방향을 가지고 그 법률행위를 이렇게 나누어 본 거예요. 법률행위를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로 나누었을 때 의사표시가 한 개로 만들어져 있다 하면 요게 의사표시 한 개, 요게 단독행위예요. 즉, 의사표시가 한 개에 들어가 있는 법률행위를 우리는 단독행위라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두개 이상 있을 때는 계약이 되거나 합동행위가 돼요. 이때 계약은 의사표시가 그두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서로 이렇게
마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표시의 방향이 대향적이 되겠죠? 아니면 의사표시를 주고 상대방 의사표시를 받는 관계니까 대립적이면서 교환하죠? 의사표시를 교환해요. 이게 이제 방향이죠? 계약은, 그죠? 그런데 합동행위는 의사표시의 같은 모양, 두개 이상인데요. 이렇게 의사표시 모양이 이런 모양이에요. 같은 방향으로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의사표시 모양이 평행하죠? 평행해요. 합동행위는 평행한 의사표시 모양이에요. 그리고 의사표시가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여들죠. 모여드는 의사표시 형태를 구심적이라고 그래요. 이런 모습을 우리는 합동형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 계약이란 것은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많잖아요.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 뭐 교환 계약, 뭐 도급 계약, 그렇죠? 이거 전부 다 계약이죠. 뭐 여행 계약, 숙박 계약. 전부 다 이게 계약이죠. 그 모양을 이렇다는 거죠. 하나의 의사표시를 상대방한테 청하면 상대방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서 계약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다는 거죠. 이런 모양이죠. 그런데 합동행위의 대표적인 게 뭐냐? 바로 사단법인 설립행위예요. 그렇죠?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행위는 사단법인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두 사람 이상이 의사표시해서 그 단체를 만들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단법인에 설립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 이상의 의사표시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여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사단법인을 만드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 시험에 잘낼수 있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단독행위에 관한 이야기예요. 단독행위. 즉, 의사표시 한 개를 가지고서 법령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러한 단독행위에는요, 정리를 해보면, 자, 단독행위 첫 번째 특성이 있어요. 단독행위는 법률 규정에 정해져 있을 때만 인정된다라는 원칙, 이걸 법정주의라고 그래요. 법에 정해져 있는 행위만 그 단독행위가 허용돼요. 법에 정해져 있다, 단독행위는. 따라서, 자유가 원칙이 아니다, 여기는. 단독행위 자유가 원칙이 아니다. 요 부분요. 조심해야 돼요. 법률행위 자유다,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법률행위는 자유라고 했어요, 원칙이. 그러면, 법률행위 속에는 단독행위도 자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는데. 다만, 그 단독행위를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법에 정해져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면에서는 제한이 있죠. 그래서 단독행위는 법정주의가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단독행위에는요, 의사표시가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계약이라는 것은 우리 민법에 상당히 상세하게 만들어놨죠. 매매, 교환, 증여, 임대차, 사용대차, 소비대차, 고용계약 등등 계약에 관한 규정을 아주 상세하게 우리 민법이 계약법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계약법의 규정을 단독행위는 적용할 수 없겠죠. 계약법의 규정은 이런 모습을 규제하기 위해서, 규율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다 써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 있는 계약법 규정을 이 단독행위에는 유추 적용을 할수 없다. 왜냐하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구조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니까 유추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하죠. 세 번째, 이 단독행위의 특성은 여기에 부관인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요 부관이라 그래요.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되죠. 법령의 부관인 조건이나 기한을 이 단독행위는 붙일 수 없다. 이러한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요걸 먼저 전제하고, 그다음 두 번째, 단독행위에는 자체 두 가지 있어요, 성격이. 종류가, 단독행위 종류에는 두 가지 있어요. 뭐냐면, 상대방이
있는 단동사가 있고요. 상대방이 없는 단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꼭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란 것은 상대방이 당의 그 하나의 의사표시를 수령 받지 않아도 당의 단독행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해요. 대표적인 게 뭐냐?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그죠? 이런 행위는 상대방 없어요. 상대방이 당의 의사표시, 그 의사표시를 수령하지 않아도, 받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이런 것을 둘수 있어요. 또, 소유권을 포기한다. 소유권자가. 이때도 상대방이 없어요. 이 포기 의사표시를 상대방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요, 그 하나의 의사표시인 단독행위를 상대방이 수령이나 상대방한테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그러한 단독행위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동의한다든가 동의권 행사, 철회한다든가. 철회권 행사, 상계권을 행사하는 상계를 한다든가, 추인하는 추인권 행사라든지, 취소하는 취소권 행사라든지, 해제하는 해제권 행사라든지, 해지하는 해지권 행사라든지, 채무 면제하는 채권자의 행위라든지, 지상권자가 지상권을 포기한다든지,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포기한다든지,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포기한다든지, 이렇게 제한물권을 포기하는 경우에요. 제한물권자가 제한물권을 포기하는 것은 전부 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좀 암기를 해야겠죠? 그렇죠? 이렇게요.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구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이렇게 예를 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분 정리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자, 단독행위 성질과 특성과 그다음에 단독행위를 나눌 때 이렇게 나누어진다. 요것은 꼭 여러분 숙지를 좀 해야겠습니다. 단독행위 이 부분은요. 별도로 좀 공부를 좀 하자. 자, 그다음에 185페이지에 가면 채권행위와 처분 행위로 이렇게 법령위를 분류했죠. 여기에도 두 번째 채권 행위, 이걸 의무 부담 행위라고도 하여. 채권 행위와 처분 행위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이 법률 행위를 성격 또는 효력이요.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효과, 이 효력에 의해서 이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법률 행위를 한 내용의 효과가, 효력이 채권 채무 관계, 채권 의무 발생, 이런 관계로 효력이 발생하면 그 법률 행위를 채권 행위 또는 의무 부담 행위 이렇게 하는 거죠. 또그 법률 행위 효과가 권리 의무 관계를 종국적으로 발생시켜 버리는 거죠. 즉, 이 종국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뭐냐? 권리 변동이 종국적 변동이다. 초래하는 그러한 법령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처분행위는 권리가 종국적으로 변동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완전히 변동되어버리잖아요. 따라서 여기는 이행해야 할 부담을 남기지 않습니다. 이행 부담을 남기지 않는다. 더할 거리가 없어요. 당사자 사이에. 왜? 권리가 완전히 이전되어 버리고 발생해 버리고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해야 할 길이 없다는 거죠. 이걸 이행의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 채권 채무 관계는 채무 의무를 부담하고 있잖아요. 그죠? 채권이 발생되어 있으니까 채권자는 요구를 할 것이고
그 상대방은 그 요구에 응해서 이행을 해야 되죠. 따라서 여기는 이행의 부담을 남기는 행위예요. 이게 되겠죠?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채권행위는 어떤 예가 있느냐? 이거는요, 우리 민법상의 전형적인 계약들 14가지요. 그 전부 다가 여기 들어가요. 채권행위에 들어가요. 매매라든지, 뭐 임대차라든지, 도급이라든지, 위임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고용계약 등등등 있죠? 증여계약이라든지 이렇게 전부 다 여기 들어가요. 채권행위, 의무 부담 행위가 돼요. 채권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채권 채무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채무 관계가 만들어지니까 채무 내용대로 이행해야 할 내용이 남아있죠.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는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임차권은 채권. 따라서 지금 당사자끼리는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요. 채권자는 채권인 임차권을 가지지만 차임 지급할 채무도 발생되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채권 채무 관계도 존재하게 된다. 도급계약을 하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수급인은 일을 완성할 채무가 생기고요. 도급인은 그 일을 완성되면 보수를 지급해야 할 채무가 생기죠. 또 위임 계약을 하게 되면 수임인, 맡은 일을 맡은 사람은 사물을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죠. 이때 위임인은 보수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면 보수 지급할 채무가 생기는 거죠. 고용 계약을 하게 되면 노무자는 노무를 약속된 노무를 제공할 채무를 부담하죠. 이에 반해서 사용자는 그 노무자가 일을 제공해주면 노동력을 제공해주면 보수를 지급할 채무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약정을 하게 되면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한다는 것이 채권행위예요. 그러면 처분행위는 어떤 게 있냐? 처분행위는요, 소유권을 양도해 버린다든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뭐 저당권, 질권 이런 것을 설정해 버린다. 이 설정행위요. 자, 이게 양도하는 행위나 설정행위를 행위를 하게 되면 소유권이 양도되어서 넘어가 버렸죠. 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질권을 설정하면 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질권이 만들어져 버리죠. 권리가. 그러니까 종국적으로 권리가 움직였다,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할 거리가 없다는 거죠. 이런 것을 말하거나 처분행위요. 물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소유권 양도,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질권 설정 외에도 채권을 채권자가 양도했다. 이것도 이 양도행위요.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 또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특허권자가 그 특허권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했다. 돈을 받고. 이렇게 이 양도행위요. 이러한 양도행위도 역시 뭐예요? 채권이 종국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 버렸죠. 특허권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 버렸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처분행위에 해당된다 이거죠. 자, 위에 있는 여기에 소유권 양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저당권 등의 설정은 물권을, 민법에 정해진 이 물권이 종국적으로 움직이니까 물권행위라 그래요. 그 다음에 채권 양도, 특허권 양도 등, 이걸 우리는 무채, 재산권 양도 이렇게 할수 있죠.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양도를 무채재산권의 양도라 그래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종국적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요것도 말하냐, 이런 것들은 우리는 준물권행위라 그래요. 이렇게 요것을 우리는 준물권행위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런 행위들이요. 아, 자, 그러면 결국 뭐예요?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는 처분행위가 된다, 그죠? 이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처분행위는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는 처분행위에 들어간다. 물권행위 어떤 게 있냐? 소유권을 양도한다든가, 아니면 제한물권을
설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래요. 물권행위가 되고 준물권행위는 채권을 양도하다든가 무채재산권을 양도하는 행위 이런 것을 뜻하겠죠. 이렇게 자 이때 요 처분행위를 하려면 유효한 처분행위 하기 위해서는 처분권 있는 자가 해야 유효. 처분행위를 할 당시에 처분권을 가진 사람이 처분을 해야 유효한 처분이다. 따라서 처분권이 없는 사람이 처분행위하면 처분행위는 무효인 처분행위예요. 이해되겠죠?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둡니다. 처분행위가 좀 내용이 좀 공부할 게 많죠? 그렇죠. 그래서 처분행위를 꼭 정리를 좀 해둬야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 읽어보셔야겠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식행위, 불요식행위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민법 규정 또는 특별법 규정에, 법 규정에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법률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면 요식행위. 근데 일정한 방식에 따를 그러한 요소를 법 규정이 없다면 그러한 법령에는 불요식행위예요. 예를 들면 요식행위는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행위는 정관을 필요적 기재 사항을 적시해서 적어서 결정한 다음에 기명 날인해야 되는 방식을 갖추고 해야 되죠. 그래서 사단법인,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요식행위가 되겠죠. 그러나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이나 또 고용계약이나 도급계약이나 이런 것은 민법상 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요식 계약이 되겠죠. 그래서 불요식 행위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생전행위, 사후행위가 있습니다. 이 생전행위, 사후행위는 당해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이 당사자가 사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사후행위 또는 사인행위라고 합니다. 사후행위나 사인행위는 법률 효과가 당사자가 일방이 사망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해요. 사후행위 또는 사인행위요. 이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이 사망을 원인으로 해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유언이죠. 유언자가 사망해야 효력이 발생하죠. 유증이죠. 유증한 자. 유증한 사람이 사망해야만 일단 유언의 효력 내용대로 유증의 효과가 발생해요. 또 사인 증여 계약이요. 이 사인 증여 계약도 증여의 효력이 증여자가 사망하여야 증여의 효력이 발생해요. 이게 바로 사인 증여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후행위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면 대부분의 법률행위는요, 생전행위죠, 그죠? 즉, 법률행위를 하고, 법률행위 한 사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생전행위고요. 이러한 경우 특별하게 사후행위라고 할수 있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가 있는데, 출연행위란 것은 이 법률행위의 효과로서 재산을 내놓는 행위인데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예요. 재산의 거래가 있다 보니까 출연행위라는 의미는 재산의 증가와 감소 현상이 모두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출연행위라고 그래요. 매매, 증여 등 우리 일반적인 재산 거래 행위는 대부분 다 출연행위죠. 재산의 증가와 감소 현상이 발생해요. 매매하면 매도인이 소유권 재산권 넘겨주면 그만큼 재산이 감소되지만 그 상대방 매수인이 재산은 증가되죠. 또 한편 매수인이 대금을 매도인한테 넘겨주면 지급하면 매수인한테는 재산이 그만큼 감소되지만 매도인 입장에서는
대금 받는 만큼 재산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급부 내용 행위가요, 재산을 주고받는 내용에 의해서 재산의 증가 감소 현상이 모두 발생해요. 그런데 그러면 비출연행위다, 출연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 성격이 없는 행위다 이 말은 이 행위의 효과가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내용인데 재산이 증가되는 현상이 안 생기거나 또는 감소 현상이 안 생기거나 이런 두 가지 현상 다안 생긴다든가 이런 경우에 여기에 해당돼요. 예를 들면 이 비출연행위는 우리 사회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자가 포기했으니까 소유권자의 소유권 재산권은 그만큼 감소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재산의 증가 현상이 이 행위로부터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소유권 포기 행위는 비출연 행위라고 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대리권을 수유하는 행위예요. 이 대리권 수유 행위 하더라도 대리권 수유한 본인에게 재산의 감소 현상도 안 생기고 그 상대방 대리권 수여 받는 대리인에게 재산권이 증가하는 현상도 안 생겨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두 가지 행위는 비출연 행위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소유권의 포기 행위라든지 대리권 수여하는 행위는 비출연 행위다 이렇게요. 자, 그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행위, 보조행위. 이 여기는 보조행위가 의미가 있죠. 즉 독립행위는 그 법령이 단독으로 권리 의무 관계를 확정적으로 발생시켜 버릴 수 있는 그러한 행위를 독립행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조행위란 것은 그 독립행위의 효력 발생을 도와주는 행위예요. 그래서 뭐 동의해 준다든가 동의행위, 또 허가해 준다든가 허가행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조행위가 되겠죠. 뭐 추인행위를 했다, 추인행위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 주된행위, 종된행위가 있죠. 주된행위, 종된행위라는 것은 종된행위는 주된행위와 결합돼서 붙어 있어서 하나의 행위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된행위가 주된행위에 도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주된행위를 위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러한 행위를 종된행위라고 해요. 자, 이때 의미는 뭐냐? 제일 중요한 의미는 종된 행위는요, 주된 행위와 법률상 운명을 같이 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종된 행위의 운명은 주된 행위의 운명과 같이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주된 법률행위가 유효한 상태로 있어야 이것도 유효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만약에 주된 행위가 무효가 되어버렸다. 어떤 사유로. 그러면 종된 행위 혼자만 유효로 존재할 수 없고 이것도 어떻게 된다고요? 무효 효과를 그대로 받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영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된 행위의 운명이 곧 종된 행위의 운명을 결정해버린다. 이런 이야기죠? 요것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 주된 행위와 종된 행위에 예를 들어놓는 게 있죠. 양갈로 2번에 있습니다. 189페이지에 금전 소비대차 계약과 같은 채권 행위 했을 때 여기에 이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종된 행위가 하나 있어요. 저당권 설정 행위라든지 보증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요. 그러면 여기에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즉 채무주가 변제를 해버렸다라고 하면 저당권 설정 행위도 효력을 상실해버려요. 보증계약도 효력을 상실해버려요. 왜냐하면 채무를 다 변제했으니까요. 채무자가. 이래 되겠죠? 자, 이런 관계가 바로 이거죠. 여기에 주된 행위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될 것이고 종된 행위는 저당권 설정 계약이나 보증계약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주된 계약인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채무자인 돈 빌린 사람이 변제를 해버리면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겠죠? 효력을 상실해서 무효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저당권 설정 계약이나 보증 계약도 당연히 무효가 돼야 되다. 그죠? 의미가 없잖아요. 이제는. 그죠? 그래서 종된 행위는 주된 행위와 운명을
법률상으로 같이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해서 법령의 의미와 그리고 법령의 종류를 하나하나 살펴봤고, 특히 법령의 종류는 의미 있는 게 뭐였었어요? 의미 있는 게 바로 여기 단독행위 정리해야 되죠. 그 다음에 처분행위 정리해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후행위 개념 좀 알아야 되겠고요. 비출연행위 조금 정리해야겠죠. 그리고 종전행위, 종전행위 의미를 정리해 둬야 됩니다. 이 한 다섯 가지는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해 두시거나 숙지를 해 두셔야겠다. 이런 이야기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법률행위의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